오늘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따뜻하고 햇빛도 좋고 신입생 신재들 아주 환영하는 우주 대자연에 대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청정하고 아름다운 우리 복림사 성가대학과 금강유랑 성가대학원에 입학하시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출가라는 이 선택도 영원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행복을 찾으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베풀어주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직접 체험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받는 삶만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주 대자연으로부터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준다는 것은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행동도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준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고집, 번뇌, 나쁜 습관,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모두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받아오던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꾸려면 몸과 마음이 많이 반항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보리행경에 이르기를 수행은 오직 마음을 수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죽이고 이기는 것이 마음닦기입니다.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거듭 입학을 축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발전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하는 그러한 젊은 분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으면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오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을 수행자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과 가치로 재해석한 것이 있어요. 수는 생과 사를 넘어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는 시간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기는 모든 행동이 법도에 맞아서 최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네 번째 강령은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모두 끊는 것이고, 다섯째 다자소는 시방세계의 이체 중생을 모두 한가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 오복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닦아야 할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복은 세속 사람들도 보기 필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무량한 오복은 우리 수행자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반드시 얻어야 할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복 중에 또 제1복을 인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떤 인연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받아서 살고 있는 이 몸이 수만 급을 거쳐서 온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오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오복의 가치를 실천해 가는 삶에 적극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이 뚜렷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내가 이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와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만 마음이 희해져서 출가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만 흐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초심을 놓치지 말고 이 복의 씨앗을 아주 소중히 복의 씨앗을 심어서 아주 소중히 가꾸어서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편안하고 속성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그듭 축하합니다. <웃음>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아마 일생 일대의 최고의 선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4년 과정에 공부를 하시고 또 2년, 3년 과정에 공부를 하시고 나면 과연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하지 않았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보현사는 여자 스님의 교육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그 존엄을 좀 더 그래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식에 참석하는 이 순간부터 자기 일생의 수행의 과제를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지문에 보면 하루의 계획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계획은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은 정월달에 정월 초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에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과 보살들이십니다. 불보살님들은 항상 수행에 직걸음에서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정 비구 수행을 하셨을 때 28대원을 세우셨고 약사 예를 부처님은 12대원을 세우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10대원을 세워서 그 원력에 따라서 수행을 지구 지나간 수행을 이루어와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발하신
시절에서 입교해서 인터뷰를 마치고 지금 기본교육기관에 입학을 하신 스님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는 그 의식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가 하는 그 수행의 첫걸음인 원력을 하루하루도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그 수행 프로그램을 잘 따라 진행하시면 어느덧 1년 후에 2년 후에 점점 자신이 선명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수행의 성취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믿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승가를 믿고 따르는 마음이 그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가르침은 나한테 어느덧 와 있을 것입니다. 믿는 마음 그리고 항상 다양한 마음 내가 출발을 해서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항상 다양한 마음 경이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지닌다면 여러분들이 출발한 그 뜻을 잘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정해나신다면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이 교단을, 이 불교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답이 좀만 나오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생각들이 났는데 저도 이제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마감을 하고 제가 출가했던 본사로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출가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수행도 살고 나름대로 조금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온 기분이고 여러분은 출가 지점에 서서 많은 꿈을 꾸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간단하게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고 신해행증의 그 가르침 시스템의 수행 시스템에 따라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승가대학에 오셔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뭔지 알 때입니다. 출가와 우리 세속에 있는 불교를 만나지 않고 세속에 살아갈 때는 아마 좀 대비되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속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이런 뭔가 채우는 불교라 그 채우는 공부라 하면 불교는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덜어내고 비워내는 작업이 아닐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믿고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는 걸 알고 출발하셨으니까 승가대학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 길라잡이를 또는 내비게이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습득하셔서 실천하고 마침내 우리의 꼬림 증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확실한 입지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